호수 곳곳에 같은 작가의 작품인 이런 자전거 전시물이 있습니다. 이곳은 호수 서쪽 백사장입니다. 이 지역은 평소 바람이 많은 곳인데 오늘은 바람이 정말 세게 부네요. 호수의 물은 맑고 깨끗합니다. 호수 곳곳에 공기인지 산소인지 물속으로부터 공급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. 철망을 만들어 돌을 독특하게 쌓았네요. 저 다리 너머부터는 공사 중이라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. 곳곳에 아직 공사 중인 데가 많습니다. 공사가 완공되면 대략 2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. 앞에 다리는 인공섬으로 넘어가는 네 개의 다리 중 하나입니다.
오른쪽은 호수의 남쪽 끝이고 조그만 댐이 있습니다. 막 인공섬에 들어섰습니다. 섬의 북쪽 반만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반은 터를 닦고 있습니다. 섬 안은 The Island Village입니다. 숨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호수 주변 산책로의 이름은 오클레이크 루프입니다. 그 옆에 도로는 제가 차로 남쪽에서 진입해서 들어온 오클레이크 로드입니다. 저 멀리 오클산 중턱에는 지구에서 제일 큰 노천구리 광산이 있습니다. 또 자전거 작품이 있네요. 이스트 레이크 백사장입니다.
호수 건너편은 인공섬 북쪽 마을입니다. 우리가 새끼를 보호하고 있네요. 다시 섬의 북쪽 호숫가로 돌아왔네요. 앞에 오리 한 마리가 길을 막고 앉아 있네요. 여기 또 자전거가. 드디어 호수 일주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. 이렇게 천천히 촬영하며 걸으니 거의 2시간이 걸렸네요. 이스트레이크 빌리지를 관통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.
비리지는 2006년에 조성되었는데 아직도 집들이 새 것 같네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